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구둣방 할아버지와 요정들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를 아주 잘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구두 만드는 솜씨는 최고였지요. 하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가죽을 살 돈조차도 없었어요. 오늘도 가죽이 모자라는 바람에 구두를 완성하지 못했지요. 이런, 큰일이군. 가죽이 있어야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팔아야 돈이 생겨서 또 가죽을 살 수 있을 텐데. 할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늘은 그만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그렇게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작업대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분명 어젯밤에 만들지 못했던 구두가 떡하니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할아버지 소리에 할머니도 나와 구두를 보았지요. 여보, 어젯밤에 가죽이 없어서 구두를 못 만들었다 하지 않았어요? 그랬지. 가죽 살 돈도 떨어졌는걸. 세상에, 그럼 이 구두는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글쎄,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구려. 당장 돈이 필요했던 할아버지는 시내로 나가 상점에 구두를 팔고 그 돈으로 가죽을 사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새 가죽이 생겨 기뻤어요. 멋진 새 가죽이 생겼으니 이번에는 근사한 구두를 만들 수 있겠어. 할아버지는 밤이 늦도록 가죽의 모양을 그리고 오렸지요.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완성해야겠어. 하루 일을 마친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작업대를 보고 또 깜짝 놀랐지요. 분명 어제 가죽을 잘라만 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구두가 완성되어 있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생긴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멋지게 만들어진 구두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오면 날마다 새로운 구두가 생겨나서 가게를 차릴 정도로 많이 쌓였지요. 할아버지의 구두 가게는 금세 유명해졌어요. 멀리서도 할아버지의 구두를 사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늘은 할아버지의 구두를 꼭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어제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한 켤레도 못 샀지 뭐야. 할아버지의 구두는 날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여러 날이 지났어도 할아버지의 구두방은 여전히 인기가 좋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름다운 새 구두가 생기는 것도 여전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이들이 누군지 무척 궁금하군. 그러게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여보.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지 말고 누가 이렇게 멋진 구두를 만들어주는지 꼭 봐야겠어. 좋은 생각이네요. 밤이 되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어가는 척했지요. 여보, 오늘은 이만 들어가 자요. 그럽시다.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방에서 다시 살금살금 나와 조용히 몰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작은 요정들이 하나, 둘, 셋이나 나타나지 뭐예요. 오늘은 어떤 구두들을 만들어 볼까? 우와, 할아버지가 예쁜 가죽을 많이 잘라놓으셨어. 좋았어, 오늘도 멋진 구두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 신난다. 요정들은 할아버지가 미리 잘라놓은 가죽들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에서 엮고 뚱땅뚱땅 망치를 두들겨 튼튼하게 해서 반짝반짝 장식을 붙이면 완성! 요정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몰래 자신들을 본다는 것도 모른 채 즐겁게 구두를 만들었지요. 아침이 되자 요정들은 예쁜 구두들만 남기고 다시 사라졌어요. 고마운 요정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지? 여보,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이니 요정들에게 모자랑 목도리를 선물로 주면 어떨까요? 그거 좋겠군. 구두도 근사하게 만들어서 한 켤레씩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요, 당장 만들기 시작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둘러 요정들의 선물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열심히 만든 덕에 요정들의 선물이 완성됐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알록달록한 포장지와 리본으로 포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선물이 요정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요정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어서 보고 싶군. 모든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요정들이 놀라지 않게 몰래 숨었어요. 다시 밤이 찾아오자 요정들이 하나, 둘, 셋 나타났지요. 어? 어? 이 선물들은 뭐야? 설마 우리 선물인가? 우와, 신난다! 어서 풀어보자! 신난 요정들은 재빠르게 포장을 풀어 자신들의 선물을 확인했어요. 귀여운 털모자와 따뜻한 목도리와 근사한 신발을 본 요정들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지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요정들 모두가 행복한 밤이었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라푼젤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아기를 가진 부인은 양배추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겨울에 양배추를 구할 방법이 없었지요. 어느 날 길을 지나던 남편은 눈 덮인 밭에 피어난 황금 양배추를 보았어요. 오, 이 겨울에 양배추라니. 하나 가져가서 부인에게 주어야겠다. 남편은 눈을 헤치고 양배추를 하나 땄어요. 하지만 그 양배추는 마녀의 것이었지요. 부인은 황금 양배추를 맛있게 먹고 얼마 후 예쁜 딸을 낳았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황금색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였지요. 하지만 그날 밤 마녀가 부부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내 황금 양배추를 훔쳐먹고 낳은 아기지? 양배추 대신 이 아이를 데려가야겠다. 마녀는 아이를 숲속 높은 탑으로 데려가서 양배추라는 뜻의 라푼젤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탑 주변에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지요. 시간이 흐르고 라푼젤은 어느덧 어여쁜 숙녀로 자랐어요. 라푼젤의 황금빛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지요. 마녀는 언제나 혼자 외출을 하고 돌아와 탑 아래에서 소리쳤어요. 예, 라푼젤,
머리를 내려다오. 라푼젤이 머리카락을 내려주자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잡고 탑 위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저도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요. 안 된다. 바깥 세상은 온통 위험한 것으로 가득해. 탑에 갇혀 지내던 라푼젤은 외로울 때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날 근처를 지나가던 이웃나라 왕자님이 라푼젤의 노래를 듣게 되었지요. 이렇게 깊은 숲속에 웬 노랫소리지? 왕자님은 숲풀을 헤치며 노래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가시덤불에 둘러싸인 높은 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마녀가 나타나 탑 밑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라푼젤! 그러자 황금빛 머리카락이 스르륵 내려와 마녀를 탑 위로 올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왕자님은 마녀가 그랬던 것처럼 탑 밑에서 소리쳤어요. 라푼젤! 이번에도 황금빛 머리카락이 스르륵 내려왔지요. 머리카락을 잡고 탑 위로 올라가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라푼젤이 있었어요. 어머, 어머니가 아니었잖아. 안녕하세요. 전 이웃나라의 왕자입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왕자님은 아름다운 라푼젤에게 한눈에 반하였고 라푼젤도 왕자님께 반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왕자님과 라푼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하였어요. 마녀가 왕자님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쁜 것들! 왕자가 성으로 돌아가자 마녀는 라푼젤에게로 갔어요. 그러고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리고 탑 밖으로 쫓아내버렸지요. 이 사실을 모르는 왕자님은 다음 날도 라푼젤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라푼젤! 왕자님이 외치자 언제나처럼 황금빛 머리카락이 스르륵 내려왔지요. 하지만 그 머리카락은 마녀가 내려준 것이었어요. 탑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마녀는 머리카락을 놔버렸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져 버린 왕자님은 눈을 뜰 수 없게 되었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왕자님은 숲을 헤매고 다니다가 익숙한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왕자님은 더듬더듬 노랫소리를 따라갔어요. 그곳에는 라푼젤이 있었지요. 왕자님, 눈을 떠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왕자의 모습을 본 라푼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또르르 톡! 라푼젤의 눈물이 왕자의 얼굴에 떨어진 순간 다쳤던 왕자님의 눈이 스르르 떠지고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라푼젤, 보고 싶었어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왕자님, 저도 많이 보고 싶었답니다. 사랑이 이루어진 라푼젤과 왕자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알라딘과 요술 램프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알라딘은 아주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알라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젊은이, 내가 동굴에서 램프를 잃어버렸는데 다리를 다쳐서 찾으러 갈 수가 없네. 날 좀 도와주겠나? 그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음씨 좋은 알라딘은 아저씨의 부탁을 듣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온통 반짝이는 보물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알라딘은 보석들 가운데서 아저씨가 말씀하신 램프를 발견하였지요. 램프를 찾은 알라딘이 서둘러 동굴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동굴 천장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으아! 아저씨 도와주세요! 알라딘은 아저씨가 구해주길 한참 동안 기다렸지만 아저씨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근데 이 낡은 램프는 왜 찾아달라고 했을까? 알라딘은 램프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그때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요정이 나타났어요. 주인님, 저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요정을 본 알라딘은 깜짝 놀랐어요. 안녕, 지니. 나는 이 동굴에서 나가고 싶어. 알겠습니다, 주인님. 알라딘이 소원을 빌자 지니는 알라딘을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지니 덕분에 무사히 마을에 도착한 알라딘은 집으로 오는 길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어요. 알라딘은 한눈에 그 여인에게 반해버렸지요. 그 아름다운 여인은 이웃나라의 공주였어요. 몇날 며칠을 공주 생각만 하던 알라딘은 이웃나라 왕께 가서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어요.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다면 내일까지 커다란 성을 지어보아라. 그럼 결혼을 허락해주지. 알라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은 알라딘이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일을 시킨 것이었어요. 하지만 알라딘은 지니에게 두 번째 소원을 빌어 커다란 성을 지을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알라딘은 왕에게 커다란 성을 보여주었어요. 세상에나! 너무 놀란 왕은 알라딘과 공주의 결혼을 허락하였어요. 한편 알라딘의 소식을 들은 마법사는 꾀를 내었어요. 마법사는 성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낡은 램프를 새 것으로 바꿔드립니다! 램프의 비밀을 몰랐던 공주는 알라딘의 램프를 마법사에게 주고 새로운 램프로 바꾸었어요. 드디어 요술 램프를 얻게 된 마법사는 지니를 불러 알라딘의 모든 것을 훔쳐갔어요. 알라딘의 성, 보물들, 그리고 공주까지 말이에요. 뒤늦게 이 일을 알아챈 알라딘은 공주를 구하기 위해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알라딘은 마법사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마침 마법사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요. 알라딘은 램프를 찾아 소원을 빌었어요. 지니, 저 마법사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아주 먼 곳으로 데려가줘. 지니가 데려간 마법사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공주를 구한 알라딘은 성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알라딘과 공주의 곁에는 친구 지니가 항상 함께했답니다.